어쨌든 이번에는 선생님이 봤을 때 한동훈 이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를 씹은 이유 왜 씹었을까요? 아, 아까 몇 번 얘기했잖아. 이제 강아지가 범이 됐다니까. 나 범인 걸 인정해라. 이런 것도 있고. 내가 아직도 그 마, 한동훈이냐? 그렇지. 그리고 말 같지 않고 대도 않고 어이가 없는 것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겠지. 쉬운 말로 봐봐. 어떤 뭐 정치 평론가들은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설들을 얘기했지만 나는 간단하게 봐. 자기들 잘못을 덮기 위해서 와이프 쪽 뭐 와이프의 뭐 장모 쪽 이런 걸 덮기 위해서 그 위치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.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. 근데 그걸 못 했단 말이야. 잠재우지 못했잖아. 주가 조작부터 해가지고 뭐 통장 잔고 통장 잔고 막 아무튼 자기네 집 거를 갖다 누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둘 다 실패를 했고 대례 이미지만 좋게 지금 부각이 돼 있잖아.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. 그러니까 동생이고 아군이고 버시였고 도반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더한 적이 되고 있는 형국인 거지.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있어. 내가 아무리 데리고 있으면서도 세월이 어느 정도 제자들도 인정되고 세월이 되면 위치적으로 인정해주고 남들 앞에서는 까지 말아야 되거든. 근데 계속 내 밑에 있을 거고 너는 항상 내 밑이야. 이게 뭐야.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더 키워줘야 그래야 이 사람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갔대도 변함없이 나하고 신뢰관계가 오는 건데 좀 올라고 한다고 이게 때리는 게 뭐냐고.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이게 어떻게 살아.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친구도 그 누구래도 살을 내면은 여론 쪽으로 와야 되는 거고 또 자기 지지자 하는 사람들 편으로 가야 되겠지. 살라면. 아무튼 범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다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니까는 뭐 문자도 씹고 개기는 거 아니겠어.